네,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클릭하셨습니까? 핫클릭 시작합니다. 네, 여성 사장이 혼자 있는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저러다가 달아난 40대 남성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요, 공연 음란 행위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자,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카페에서 4시간 동안 저 남자가 와서 혼자 뭐 맥주 몇 병 시키고 음료 시켜서 저렇게 한 그 계속 저 자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한 4시간 동안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지난 23일 오후 7시 반쯤에 경찰서를 찾아서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은 예전에도 카페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다는 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오후 1시쯤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신천동의 모 공장 주차장에서 폭 10m, 높이 4에서 5m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트럭이 저렇게 처박혀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저 1톤 트럭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거죠. 파주시 등은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차량을 견인한 뒤에 배수 작업을 거쳐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 땅 꺼짐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해저터널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과문인데요. 걸그룹 5050의 전속 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방송이 멤버들의 입장에 치우쳤다, 이런 지적을 받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그알 제작진이 방송 닷새 만에 공식 사과를 한 겁니다. 자, 제작진은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K-POP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K-POP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논란이 되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취지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겠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핫클릭이었습니다.